Ronaldo, right? Ronaldo signer. Ronaldo. Do you know Nalgangdo? No. Yeah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제르바이잔 치안 상태 어떤지 확인하려고 시내에서 집까지 걸어가 보려고 해요.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 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. 밤은 안전한 나라인가요? 아니면 여행하기 좋은가요?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일 시내에서, 저희 집은 시내가 아닌데 저희 집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. 걸어서 제 걸음으로 40분 걸리고 한 50분 정도 걸려요. 40-50분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이 완전 그냥 되게 밝은 길은 아니라서 안전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, 그러니까 절대 아제르바이잔이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,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, 저도 막 그렇게 되게 위험한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 몰라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게스트, 요즘 게스트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게스트 한 분 모셨거든요. 아, 게스트라고 안전요원인데 인사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후병님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. 구독자이면서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언제 얼마 안 됐잖아요. 네, 이제 2주 됐어요. 2주. 예. 그래가지고 혹시 형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. 언제 2주밖에 안 된 친구인데 유튜브 보고 댓글을 남겨줬더라고요. 댓글 남겨주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. 만났는데 애가 참 그 같은 경상도, 저 부산이고 여기는 저 함안입니다. 함안 출신이라 가지고 같이 좀 말도 좀 잘 통하고, 동생이고, 동생 같이 보이죠? 예, 네, 동생이고. 네. 그래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언제 2주밖에 안 된 친구인데 제가 곽튜브 통해서 아재로도 알려주고 제가 직접 또 알려주고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. 자, 이 친구랑 이제 한번 집에 가볼게요. 시내 가고 있는데 또 그냥 걸어가려면 좀 힘들잖아요. 5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빨려고 갑니다. 뭐 드실래요, 커피? 커피 저는 아메리카노 먹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아름답네요. 뭐가 구체적으로 아름다운지.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10시인데 진짜 전혀 시내라서 그런지 무섭고 그런 것도 없고 잘하네. 네. 이게 보면은 바쿠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엄청나요. 거의 여기가 유럽이에요. 아니 실제로 유럽으로 돼 있어요. 분류가 중앙아시아라고 분류돼 있기도 하고 중동으로도 생각하시는데, 네. 정확하게 외교부 제 홈페이지 가봤는데 유럽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. 유럽이 맞습니다. 아니, 예. 동유럽 아니고 중유럽일 겁니다. 아, 중유럽이에요? 저 확실한 건 아닌데 자세한 건 인터넷에서 잘 나와 있을 거예요. 유럽이에요 여기. 실제로 비주얼도 유럽 같잖아요. 아, 여기 아랍 형님들, 아랍 형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가끔 히잡 쓰고 있으신 분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, 히잡 쓰신 분들은 보통 아제르인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랍 사람입니다. 아,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아제르 와서 또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어요. 잠깐 개인 신상 폭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아, 네, 안 돼요. 가볍게 가볍게. 저는 그냥 아제르에 공부하러 왔고. 근데 전공이 좀 특이하시잖아. 네, 전공은 중국어예요.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따자하오. 그거 나도 할 것 같은데. 더 해야 돼요? 조금만. 따자하오. 저는 리자쉔. 저기 很好看的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나오네요. 저도 그 아시겠지만 러시아 전공자잖아요. 제일 싫어하는 게, 러시아어 해? 러시아 자기소개 해봐. 제일 싫어하거든요. 아, 맞아. 결국 똑같이 하고 있어. 다 시켜보잖아 이거. 다 하면서도 네, 결국 하네요. 죄송합니다. 여기 아제르바이잔 스벅이거든요. 그 옛날에 제가 처음 찍은 영상이 스벅에서 찍었어요. 조금 흑역사긴 한데 전 나름 재밌게 찍긴 했지만 다시 한번 스벅에 돌아왔네요. 아제르바이잔은 컵은 있는데 바쿠 텀블러는 없어요. 텀블러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제르 오시면 안 돼요. 컵 모으시는 거 좋아하면 모아도 돼. 그럼 커피 두 잔 챙겨서 출발하겠습니다. Let's go. 스트로베리 도넛이란 걸 시켰거든요. 이게 스타벅스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말고요. 어쨌든 한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전 이걸 먹는데 이 친구도 아 먹겠다고 해놓고 이걸 시켰네요. 네, 형이 시키시길래 막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. 저는 이런 줏대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. 아, 그래요? 또 그런 표정 지금 또 저 또 나쁜 사람 돼가지고 아를 먹는데 또. 저는 아를 잘 안 먹어요. 왜냐면은 이런 게 살찌기 좋거든요.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뚱뚱한 사람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, 살찌는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. 제가 이런 게 살 안 찌신대요. 아, 네,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. 아, 그 진짜 살 이런 사람들이 돼지를 만드는 거예요. 아, 근데 진짜 살 안 쪄요.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믿고 걸으세요. 아, 저 진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좀 뚱뚱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날라 파세요. 나를 믿고 걸으세요. 네. 이제 이거 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 친구가 마침 저희 집 앞에 살아요. 맞아요, 근처에 살아요. 걸어서 한 5분 정도에 살아가지고 동네 친구라서 또 같이 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형 좀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시죠. 아, 예, 안전한 길로 갈게요. 그냥 원래 가는 길로 가는데 길 자체가 네.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비주얼적으로는.
근데 바쿠 자체가 되게 안전해요. 그러니까 바쿠가 전체적으로 안전해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바쿠가 여행하기 안전하다, 그렇다고 해서 여행 와서 밤 10시 11시까지 돌아다녀라 이건 아니에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돌아다닌 적이 없거든요. 오늘 처음이거든요. 저는 보통 한 12시까지는 돌아다녀요.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지? 현재 시간이 10시 34분이거든요 10시 34분에도 충분히 걸어다닐 만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행객들한테 다녀라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걱정하시지 마라 뭐 이 정도 취지예요. 영상 자체는 가는 게 재밌는 걸 찾았어요. VIP 인터넷 카페라고. 이게 뭔지 궁금해요. PC방이 원래 인터넷 카페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왜 VIP를 붙여놨을까? 그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유튜버 중에 진용진 씨라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드립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VIP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것을 알려드립니다. 뿅. 살람 알레이쿰. 시바 있나? 시내에서 이제 한 7분 정도 걸어왔나? 거의 시내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이런 식으로 조금은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까 시내에서 우리 구독자 친구도 봤겠지만 네. 뒤에 밖에 사람이 진짜 많은데 지금 한 7분 10분 걸어왔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잖아. 맞아 근데 진짜 없네. 이게 무서워 사실은. 아니 혼자 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. 근데 나는 별로 무섭진 않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. 이 나라가 노숙자라든지 강도 그런 게 없어. 왜냐면은 이 나라가 독재국가긴 하잖아. 네. 아나? 네가 아재를 정확하게 잘 아직 잘 몰라요.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랑 똑같이 아버지 대통령이 죽고 이제 아들이 지금 대통령 계속 하고 있는데 연임하고 있는데 네. 경찰이 되게 많아서 범죄율이 낮아. 사실 그 제가 이 영상 영감을 다른 그 해외 유튜버들 거 보면서 많이 받았는데 보면 막 무섭고 되게 무슨 사건도 터지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는 없을 거예요. 편안한 방송. 근데 저 앞에 좀 무서운데요? 여기 행님들 계신데 행님들 저래 보이지? 네. 앉아서 지금 장기가 어땠는지 체스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하고 여기 형님들은 주로 술을 안 드세요.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. 많이 있긴 한데 네. 재밌는 게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찻집 가가지고 마젤 차가 유명하거든요. 네. 차 이렇게 틱 시켜가지고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해요. 아. 정치 얘기는 뭐 나라마다 똑같은데 차 시켜놓고 그다음 막 정치 얘기만 해.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문화인가. 그지 그지. 아. 오늘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치안 테스트긴 하지만 아젤 초보자와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아젤 1년 이상 산 사람의 Q&A. 집 가는 길에 이런 구석 골목골목을 또 지나야 되는데 빛이 많아. 빛이 많아서 또 고프로 촬영하시는 분들 아시죠? 낮이 밤죠. 낮에 정말 잘 찍히는데 밤에 초점을 못 잡아. 네 이렇게 유일하게 집으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골목은 지나쳤고 이제 아름다운 공원이 펼쳐져 있어요. 야 이 집 가는 길이 뭐 이거 뭐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거.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거리를 아름다운 남성분과 같이 간다니 좀 속상합니다. 아 저는 너무 영광인데요. 되게 여유 있으시네. 여자친구 있으신가 봐요. 네 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여자친구 보고 있나?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 한번. 아 영상편지요? 너무 보고 싶다. 이 집밖에 안 됐잖아. 아 이 집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. 오래 만나셨나 보네. 네 저는 오래 만났습니다 여자친구. 얼마나? 5년 만났어요. 데이트하기 되게 좋으니까 데이트 많이 하시고요. 저도 구독자님과 데이트 많이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죠 구독자분들. 저는 항상 구독자님들과 같이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영상 찍고 있어요. 아 살람. 여기 로날두 있네. 얘는 날강도란 말 할까? 로날두? 로날두 right? 로날두 사인은 로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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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로날두 too. Do you know 날강도? 날강도 아직 모르나 봐요. 제가 들어가서 날강도까지 교육할 순 없잖아요. 제가 이 다리만 끝나면 이제 집이거든요. 이번 영상 보시면은 되게 안전해 보이잖아요. 진짜로 안전하고 밤거리는 저는 걱정이 없어요 사실. 저희 집이 막 너무 시내는 아니거든요. 제가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. 그래서 시내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뭐 오는 길에 별 탈 없이 잘 지났습니다. 여러분이 보셨듯이 아제르바이잔은 안전한 나라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치안 쪽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좀 아제르 남자들이 좀 자신감도 좀 있고 해가지고 들이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.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남성분들은 사실 여행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아제르바이잔.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.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치안 쪽은 진짜. 어쨌든 이 아름다운 아제르바이잔을 한번 또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은 평화로운 뭐 치안 테스트지만 평화로운 치안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야간 산책. 오늘도 소감이 어떠신가요? 유튜버를 처음 봤는데 아 너무 재밌네요. 개인적으로 제 영상이 바쿠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될 거예요. 안 될 수가 없어요. 앞으로 자주 출연해 주시고 아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네. 시간이 많기 때문에. We are from Korea. 아 예? 예? 갑자기? Yeah. I love you. I love me? No. I love you. She's from Korea. Ah, why? Why you like Korea? Because in Korea, BTS. BTS. Yes, K-pop. Oh, BTS. I love BTS as well.
BTS 뭐야? 누구 BTS 거 아니야? 누구 BTS 멤버들 좀 아냐 이 말인 거지? 아 그건 나도 알지. 야 멤버들 좀 아냐고. Oh, do you know 곽튜브? I like YouTube. I'm famous Korean YouTuber. Okay. 어 그럼. Come on, please say hello to. Hello. Hello, Korean. Yeah, 살람. 살람.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제르바이잔 놀러 오시고 재밌는 시간 되세요. 다 같이 싸우. 싸우.